뒤통수 맞은 각시탈입니다. 안 되겠다. 니 오늘 좀 맞자. 아! 뒤통수 왜 맞았냐고요? 편집이 너무 늦어서? 그 이유도 맞아서 뒤통수 한방 대차게 맞긴 맞아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맞은 건 아닙니다. 뒤통수 맞은 이유는 곧 이따가 뒤쪽에 차차 천천히 지금 스탬 바로 하시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영상 시작하느라 바빠서요. 중고로 산 자전거를 새로 산 자전거처럼 만들어 볼 겁니다. 최상급 자전거와 진배 없는, 그러면서 새 자전거나 다름없는 로드 자전거를 거의 사다시피 주워왔습니다. 어? 무슨 말이지? 주운 거 아니고 산 건데 주운 거 같은 뭐 그런 죽다시피 샀다는 말이 정확한 그런 자전거입니다. 어떤 자전거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구입하든 내 몸에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새 자전거를 구입해도 내 몸에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아주 많이 타보고 내 몸에 대해 딱 알고 내 몸에 딱 맞게 자전거를 조립하지 않는 이상 내 몸에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딱 맞는 스템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110mm의 꽤 긴 스템을 떼어내고 80mm의 좀 짧은 스템을 장착했습니다. 핸들바는 사실 바꿀 필요가 없었지만 그냥 바꿔줬습니다. 시마노 프로 바이브 스템에는 당연히 시마노 프로 바이브 핸들바를 써주면 참 좋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는 눈에 드는 마음으로만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 대신 미케닉 정이 조금 보다는 아주 많이 귀찮아졌지만 말입니다. 아이고 정사장 죄송합니다. 핸들바를 바꾸는 일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떼어낸 레버를 정교하게 다시 장착하는 건 물론이고 케이블 정리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정리를 다시 하는 미케닉 정사장 죄송합니다. 스템과 핸들바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케이블의 길이 역시 달라집니다. 짧은 스템으로 교체하거나 좁은 너비의 핸들바로 바꾸게 되는 경우라면 케이블의 길이가 남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긴 스템으로 교체하거나 넓은 너비의 핸들바로 바꾸게 되는 경우라면 케이블의 길이가 모자라기 때문에 멀쩡한 케이블을 통째로 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더에게 멀쩡한 케이블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는 것은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산 자전거 옷을 살이 빠지지 않아 못 입고 큰 옷으로 다시 사야 하는 롯등의 비애 같은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미케닉에게 멀쩡한 케이블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한 대 조립하는 것과 비슷한 작업량이지만 공임은 또 그렇게 많이 받기는 좀 그렇고 라이더에게 되려 미안해하면서 작업해줘야 하는 뭐 그런 어색한 작업입니다. 케이블을 통째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떤 케이블을 쓰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자전거포에서 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10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 발생. 약차가 좀 심하긴 심하겠다, 그죠? 각시탈이 사온 이 자전거의 케이블을 교체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미케닉 정사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케이블 작업은 원래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돌발 변수도 이렇게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딘가가 막혀서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고 개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담소도 나누면서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케이블을 다 꺼내서 처음부터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스템이랑 핸들바 교체가 나은 자전거 조립. 자전거 조립 아니 케이블 정리가 끝나고 이번엔 휠을 떼어내서 타이어를 교체할 차례입니다. 튜블러 타이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휠에 끈적끈적하게 딱 하고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튜블러 타이어 교체는 참 힘들고 불편하면서 귀찮고 성 가신 뭐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이 가시는 작업이냐 하면 튜블러 타이어를 떼어낼 때 이렇게 빠르고 깔끔하게 떼어낸 것만으로도 오! 빨리 떨린다! 진짜 기대돼. 와 살았다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양반이야, 양반. 땡큐. 이거 뭐 좋은 거 썼나 봐. 아, 이런 거 진짜.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헌가심 작업입니다. 이게 어디서 쓰는 거냐 하면 가죽 공방 작업할 때 가죽 하는 사람들도 가죽에 본드 붙이잖아요. 남아있는 접착 테이프를 말끔하게 제거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휠, 리어 휠, 뒷휠 역시 타이어를 떼어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빠르고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각시탈 덕분에 성가신 작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케닉정은 지금 휠에서 튜블러 타이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천만 다행스럽게도 깨끗해지네요. 이 정도면 작업하기 아주 좋죠. 요거 사가지고 해보니까 그나마 요게 괜찮더라고요. 가죽 공예할 때 사용하는 본드 지우개입니다. 가격은 한 500원 정도 합니다. 싸네요. 휠의 림 정렬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휠을 닦아주기까지 하시는 미케닉 정 사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머리를 자르기 전에 머리를 감는 것처럼 정비를 맡기기 전에 세차라도 한번 해서 가져왔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참 송구스럽고 넘사시럽네요. 림 정렬 혹은 휠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은 말 그대로 휠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휠의 축, 허브를 정렬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휠의 균형을 맞춰주면 꿀렁임 없이 예쁘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제 서야 휠에 타이어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튜블러 타이어를 튜블러 휠에 장착할 때는 타이어 안에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드 혹은 글루잉 테이프로 완벽하게 붙여줘야 합니다. 글루잉 테이프를 예쁘게 붙이고 있는 미케닉 정. 본드보다는 글루잉 테이프가 작업하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새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각시탈이 선택한 타이어는 챌린지 산레모 프로 23C 블랙 베이지 튜블러 타이어입니다. 성공! 밸런스 좋네요. 각시탈도 이번에 처음 써보는 타이어입니다. 심심해 보이는 무광 올블랙의 감성을 더해주고 싶어서 무조건 옆면에 색이 있는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 글루잉 테이프 껍질을 깔끔하게 잘 떼어내야 합니다. 어쨌든 옆면에 색이 있는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미케닉 정이 이 타이어를 딱 하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아직 써보진 않아서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타이어 옆구리 색은 완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챌린지 산레모 프로 튜블러 타이어의 가격은 개당 85,000원, 앞뒤 모두 해서 17만원입니다. 3개월 무이자 할... 이제 휠셋을 자전거에 다시 장착하고 브레이크 간격 조정을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미케닉 정이 하고 있습니다. 굿! 이번에는 변속기 조율을 엄청 정교하게, 그래서 무척 세심하게 미케닉 정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어가 휘었을까봐 행어까지 끝까지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이상 없음. 중고로 산 자전거라도 이렇게 조금은 아니고 무튼 세심하게 만져주면 새로 산 자전거와 진배 없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안장을 교체할 차례입니다. 원래 달려있었던 자이언트 컨택트 안장을 떼어내고 각시탈의 궁뎅이에 잘 맞는 스페셜라이즈드 로민 프로 안장으로 바꿔달 겁니다. 바테이프도 새 걸로 감아줍니다. 안장 높이와 핸들바의 높이차, 그러니까 낙차 크기를 측정하는 중입니다. 핸들바를 살짝 들어올리면 되겠네요. 점심시간에 시작했던 작업이 저녁시간이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100일 전에 시작했던 편집이 이제서야 끝나갑니다. 정비를 끝낸 자전거의 무게는 대략 6.6kg.
각 시탈의 몸무게보다 90kg 가벼운 무게네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세심하게 각 시탈의 자전거를 만져준 아이고 미케닉증 고맙습니다. 중고로 산 자전거를 새로 산 자전거처럼 만드는 데 든 비용은 시마노 프로 바이브 알루미늄 스템 9만원, 시마노 프로 스포츠 컨트롤 팀 빡테이프 2만원, 챌린지 산레모 프로 튜블러 타이어 2짝 17만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바꾼 대륙발 EC90 에어로라이저 카본 핸들바 4만원, 공임제외 총 32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외 모든 부품들은 각 시탈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교체했습니다. 이제서야 뒤통수 맞은 이유를 말할 여유가 생겼네요. 원래 이 TCR은 각 시탈의 지인의 자전거입니다. 각 시탈의 자전거는 알레 E5고요. 근데 덕자가 알레 E5를 자꾸 지한테 팔으라고 해서 건방진듯 각 시탈이 알겠다고 하고, 그래서 자전거가 없는 각 시탈이 각 시탈의 지인에게 ETCR을 팔으라고 해서 지인이 알겠다고 해서 각 시탈이 ETCR을 사와서 이렇게 떤드리고 공들여서 정비했는데, 덕자는 각 시탈의 알레 E5를 사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방지고 요망진듯 지금까지 덕자한테 뒤통수 맞고 오리알 돼서 낙동강에 떠있는 각시탈이었습니다.